어서 와. 안녕하세요, 아버지. 제철 씨의 생일을 맞아 둘째 아들 상현 씨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뭐야? 아버님, 요새 과메기 철이라서 아버님이랑 같이 먹으려고 과메기 사왔어요. 고맙다. 잠시 후 식사를 하는 제철 씨에게 현주 씨가 수줍게 웃으며 입을 뗍니다.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아버지, 이제 6주 됐대. 아버지도 이제 할아버지 되는 거야. 어때? 생일 선물 제대로지? 그런데 오랍쇼, 어째 며느리 임신 소식에 시큰둥한 제철 씨인데요. 아버지, 안 기뻐? 니들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어? 결혼도 네 형보다 먼저 해놓고 거기다 애까지 먼저 가지면 도대체 형은 어쩌라는 거야? 어? 아니, 아 그게 우리 잘못이야? 축하는 못해줄 망정, 아, 정말 너무하시네. 장남이 장가를 못... 아 진짜 짜증나! 맨날 형 결혼 못한 얘기를 왜 우리한테 하냐고. 아 형을 봐봐, 형을. 학벌이 좋아 그렇다고 보리가 좋아. 아 어떤 여자가 시집 오겠냐고. 너 이 자식, 너? 너 말 다 했어? 어? 형이 어때서? 형이 어때서? 어? 이 나쁜 놈아! 어? 아유, 그럴까면 너 여기 오지 마! 이런 큰아들 상수 씨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제철 씨 조바심이 나는 모양이요. 그때 방에서 나오는 상수 씨. 나 때문에 또 싸우는 거야? 아, 아주버님. 저 갑니다. 가. 장가 간다고요. 뭐? 정말? 놀랍게도 상수 씨가 깜짝 결혼 발표를 하는데 가족들 몰래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었나 봅니다. 응? 얼마 후 말끔히 차려입은 제철 씨 가족들이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늦은 거 아니지? 아유, 아직 시간 남았어요. 괜찮아요. 들어가자. 오라 보아니 오늘은 바로 상수 씨의 상견례가 열리는 날인가 보군요. 아유, 사돈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이거 분위기가 왜 이렇죠? 신부 쪽 어머니의 표정이 영 못마땅해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나를 잡으시죠. 나 이 결혼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 애가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급이 안 맞는 결혼은 처음 보네. 저기요, 초면에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하다뇨. 우리 다경이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 나와서 정부 산하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쪽은 고졸에 학교 앞에서 조그마한 떡볶이집 하나 하면서. 나이 차이는 좀 나? 15살이 뭐야? 정말 양심도 없어. 아 진짜! 엄마랑 언니 왜 그래? 너? 엄마! 괜찮으세요, 장모님? 딸보다 훨씬 못한 사위감의 조건 때문에 결혼이 탐탁지 않은 다경 씨네 가족들. 과연 이 결혼 평탄할 수 있을까요? 노총각 상수 씨가 의외의 신부감을 데려오며 벌어지는 기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개월 후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결혼에 골인한 상수 씨와 다경 씨. 그런데 제철 씨가 집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분주해 보입니다. 아, 이걸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 응? 아, 아버지, 그냥 아무데나 걸으세요. 아, 지금 몇 번째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중요한 사진은 아무데나나? 생각을 좀 해봐. 제철 씨 큰아들 상수의 결혼이 무척이나 기쁜가 봅니다. 그런데 새댁 다경 씨가 안 보입니다. 근데 형님은 같이 요리 안 해요? 아 지금 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왜 찾아? 현주 씨, 임신 부인 자신보다 다경 씨를 더 배려하는 시아버지에게 속상한 눈치군요. 잠시 후 커피를 타 다경 씨의 방으로 돌아가는 제철 씨. 며느님.
예, 아버님. 아이고, 일요일까지 집에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네. 아, 죄송해요. 저도 나가서 좀 도와야 되는데 오늘까지 꼭 처리해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내가 여기 커피 타 왔어요. 감사해요. 이야, 일하는 며느리에게 커피 서비스까지. 아들이 기우는 결혼을 해서인지 금이야 오기야 박영실을 귀하게 여기는 제철 씨입니다. 잠시 후 다 같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 가족들. 그런데 제철 씨, 큰 며느리 챙기더라 임신한 둘째 며느리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저기 근데 형수님은 어떤 업무를 맡으셨길래 집에서도 이렇게 바쁘세요? 아, 그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데. 야, 넌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 밥이나 먹어. 저 근데요, 형님 작년에 졸업한 거 맞죠? 제가 우연히 그 한국대학교 졸업을 몇 번 봤는데 형님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거 그냥 안 찍었는데. 네? 그날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그냥 안 찍었어. 요즘은 일부러 자기 사진 안 남기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밥들이나 빨리 먹어. 밥 먹으면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들이야. 빨리 밥 먹어. 상현 씨와 현주 씨가 새 식구 다경 씨에게 궁금한 게 많은가 봅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부터 제철 씨 집 앞에 와 있는 상현 씨와 현주 씨. 여기까지 와 왜 안 들어가고 뭐 하는 거죠? 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아유, 아주버님 같은 타입을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야?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한국대 졸업한 게 맞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파헤쳐봐야 된다고. 야, 저 의심스러우면 한국대에 전화해서 확인해달라고 하면 되지. 어, 좀 조용히 좀 해, 어? 그건 벌써 해봤지. 어머, 형님 아니세요? 아니, 이 시간에 여긴데 웬일이세요? 뭐야? 동서가 여기 어떻게 해?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이 시간에 회사에 안 계시고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회사 갔다가 미팅 때문에 잠깐 나왔어. 아, 미팅이요? 나 잠깐 전화하지? 아, 선배 여기요. 아, 우리 한국대 선배인데 내가 회사 일에 도움받을 게 좀 있어서. 아, 근데 어쩌지? 커피 한잔 같이 하면 좋은데 내가 바로 미팅을 해야 돼서.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그냥 가볼게요. 다음에 봬요, 선생님. 이런 이런 현주 씨가 헛다리를 짚은 것 같군요. 아, 뭐야? 아, 진짜로 미팅 하나 보네. 아, 그래도 뭐가 이상한데. 아유, 아유, 진짜. 하지만 다경 씨에 대한 의심을 쉽게 지울 수 없는 현주 씨입니다. 며칠 후 먼저 간 아내의 제사 준비로 여념이 없는 제철 씨. 응, 다 챙겨왔지? 그럼요. 그래. 아, 동서 왔어? 네. 형님, 근데 어디 가세요? 아버님 죄송해요. 하필 오늘이 저희 한국대 모임이라서. 오늘이 모임이라고? 당연히 가야지.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 한국대 모임인데 오늘 네 시어머니 제사는 나랑 둘째랑 알아서 다 준비할 테니까 어여 가봐. 감사해요. 미안해 강서. 배추전 좋아하는 거 알지? 부탁해. 그래 그래. 뭐 하고 섰어? 응? 어서 음식 준비해야지. 어저께 아버님, 저도 갑자기 약속이 좀 생겨서요. 아버님, 죄송해요. 뭐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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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둘째야! 아이고, 이런.
이거 졸제 재철 씨 혼자 제사 준비를 하게 생겼군요. 잠시 후 아니나 다를까 다경씨를 미행한 현주 씨, 다경씨의 학력을 의심하더니 이번 참에 확실히 확인해볼 심사인 것 같은데요. 과연 현주 씨의 의심대로 다경씨는 거짓말로 모두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다경씨를 발견하고 놀라는 현주 씨. 다경 씨가 정말 한국대 모임에 참석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뭐야? 진짜야? 진짜 한국대 나온 거야? 나 도대체 뭐 한 거니? 그런데 그때 한바탕 소동에 밖으로 나온 한국대 졸업생들. 다경 씨가 현주 씨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데요. 아무래도 현주 씨가 자신을 미행했다는 걸 눈치챈 것 같군요. 며칠 뒤 현주 씨가 자신을 미행한 사실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겨있는 다경 씨. 큰아가 무슨 일 있냐? 동서가 절 의심하는지 한국대 모임에 절 따라왔더라고요. 뭐라고? 야! 그게 사실이야? 어? 말해봐! 죄송해요. 아니, 형 같은 사람이 한국대 나온 여자랑 결혼하니까 이상하잖아. 아, 그리고 뭐,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까지 두 분 다 저 의심하고 계셨던 거예요? 야, 너 지금 우리 다경이가 학벌을 속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경이 한국대 앞에 내 분식집에 대학 4년 내내 단골이었어. 아 그냥 단골일 수도 있는 거지. 야 여기 줄에 서신 분이 누군지 알아? 한국대 경제학과 김영민 교수님이라고. 아 그거야 뭐. 아 가짜로 사람 산 걸 수도 있지. 여보 한국대 교수 맞아. 맞아? 어, 맞아.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이게 진짜 사람을 뭘로 보고, 이씨. 너 내가 우스워? 너 일어나. 일어나! 일어났다. 어, 어떡해. 이게 진짜, 이씨. 아이고, 이런. 상현 씨 부부의 괜한 오해가 가족 간 분란을 일으키고 말았군요. 그로부터 1년 뒤. 한 고급 주택을 찾은 상현 씨와 현주 씨. 놀랍게도 이곳은 바로 제철 씨네 집이었는데요. 그 사이 이사를 한 모양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예전 집과는 비교될 만큼 넓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돋보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 비싼 집은 또 어떻게 사신 거예요? 오! 우리 한국대 나오신 며느님께서 투자를 잘해서 큰돈 버셨어. 난 분식집도 그만뒀다. 뭐? 아 형, 뭐 먹고 살게? 우리 며느님께서 매달 용돈 주기로 했다. 아 맞다. 오늘 용돈 드리는 날이죠. 우리 아버님 500만 원. 500? 그리고 우리 오빠 500만 원. 세상에나 제철 씨가 잘난 며느리 덕을 톡톡히 보는군요. 그런데 다경 씨는 대체 얼마나 투자를 잘하길래 이렇게 많은 돈을 번 걸까요? 석 달 후. 아 저희가 다 조사해봤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무슨 조사?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꾸 왜 이러세요? 우리 며느리 한국대 경제학과 졸업한 거 맞다니까요. 진짜 답답하시네요. 예? 한국대 4년 내내 한국대 앞에 있는 제 떡볶이집에 친구들이랑 매일같이 왔다고요. 맞아요. 왜 이렇게 못 믿어요? 뭐랍시오? 이게 무슨 일이죠? 다경 씨 학력에 무슨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다경이가 학력을 속이다니요. 아니 뭘 잘못하셨겠죠. 자 봐봐요. 졸업장이랑 졸업증이나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
있네. 아, 봐봐요. 아, 졸업증서 있잖아요. 이래도 못 믿어요? 아, 이래도 안 믿어요? 이래도? 어? 아, 이런 이거 무슨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잠시만요. 박영아, 너 지금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마. 알았지? 누구세요? 정미정 변호사입니다. 박영이랑은 한국대 다닐 때 4년 내내 단짝이었고요. 앞으로 이 친구 변호 제가 맡을 겁니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저, 다들 보세요. 여러분들 다 속으신 겁니다. 윤다경 씨 한국대 졸업한 적도 없고요. 정부 산하기관 다닌 적도 없어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네? 다경 씨 학벌과 직업이 모두 거짓이라고요? 그렇다면 다경 씨가 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껏 죄다 속여왔다는 겁니까? 이야기는 8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다경 씨는 공부를 잘하던 언니와 늘 비교를 당하며 심한 열등감에 빠져 있었는데요. 언니, 너 기말고사 성적표 나올 때 되지 않았니? 엄마, 쟤 성적표 봐서 뭐하게. 기분만 나빠지지. 참, 네 언니 이번에 미국에 있는 대학 합격했다? 아, 정말? 언니 축하해. 근데 나도 이번에 1등 했는데. 정말? 다, 어머, 진짜네. 다 봤지? 말도 안 돼. 뭐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 열심히 공부했지. 나 피곤해서 먼저 들어간다. 그래 그래. 간식 필요하면 얘기해.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다경 씨가 높은 성적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다경 씨.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나 붙어서 국내 최고 한국대 붙었다고. 다경 씨가 국내 인류대학에 떡하니 합격을 한 것인데요.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선 합격은 믿는 것 같고. 그럼 이제 등록금 고지서를 마무리해볼까? 충격적이게도 윤다경은 그동안 학교 성적을 조작해왔고 대학 입학까지 날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이 진짜 한국대학교 학생인 양 한국대학생들과 어울려 수업도 듣고 서클 활동은 물론 축제에도 참가하며 철저히 한국대생 행세를 했고 기어이 가짜 졸업까지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가짜 취업까지 한 윤다경은 생각지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높은 스펙의 남자들을 소개하며 어머니 수키 씨가 다경 씨의 결혼을 재촉했던 것인데요. 이 남자는 너랑 같은 한국대 나와가지고 지금은 변이사래. 어? 한국대? 어머, 왜? 좀 떨어져? 그럼 외국에서 대학 나온 남자 소개해줄까? 아니, 엄마는 나 졸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 얘기야. 아, 왜? 다경아. 아씨, 저런 똑똑한 애들 어떻게 속여. 상대 남자에 의해 자신의 거짓 학력이 드러날까 조마조마했던 윤다경. 그런 그녀에게 떠오른 게 있었으니 바로 학교 앞 단골집 분식집 사장 상수 씨였던 것입니다. 어? 오늘 또 왔네? 뭘로 줄까? 저, 오빠. 어. 저 사실 오래전부터 오빠 좋아했었어요. 상수 씨는 자신을 한국대학교 졸업생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데다 순진하기까지에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제 거짓 인생은 가족들에게 자신이 명문대학교인 X대학교에 입학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철저하게 X대학교 학생 행세를 했던 X는 4년 뒤 X대 졸업식장에서 학사물을 쓰고 사진을 찍는 등 가짜 졸업생 행세를 이어나갔고
교수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 산하 경제연구소에 취업한 것처럼 지인들을 속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곤 정부의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하면서 5명으로부터 41억 여원을 편취하였는데요. 이렇게 편취한 돈은 넓은 평수의 아파트와 최고급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매달 부모님과 남편에게 500만 원의 용돈을 보내주는데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까지 완벽하게 속인 그녀의 연극은 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꼬리가 밟혔고 구속됨으로써 막을 내렸습니다.